렉처 14번입니다. 14번째 강의죠. 14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이 값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센싱을 하죠. 센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셀들의 코스트가 있을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이것을 이제 XT가 1인 경우 X1, T가 2인 시점에 X2, 쭉쭉해서 X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스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확률값, 각 셀의 확률값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센서죠. 센서를 콕 찍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셀들을 포함하여 일부 셀들의 값들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셀들의 값들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왜냐? 코스트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또한 셀들의 값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코딩으로 컴퓨터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